오늘 우리 가족의 아침 식사는요, 파인애플 닭가슴살, 치즈빵에 파인애플 닭가슴살 치즈빵, 빵을 포트에다 굽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빵을 포트에다 구운 빵에다가 이렇게 파인애플을 동글동글 썰어서 넣고, 닭가슴살 포트에다 굽고, 또 감자전도 한장 얹고,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가지고, 치즈 파인애플 닭가슴살 치즈빵을 하려고 그래요. 아주 영양 듬뿍 들어있는 비타민과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또 치즈, 또 올리브도 좀 얹고, 치즈 칼슘, 단백질, 철분들이 풍부한 부추전도 얹어서 같이 지금 여기에 치즈 토핑물로 얹어서 닭가슴살 파인애플 치즈빵을 하려고 그래요. 먼저 이제 빵을 포트에다 먼저 굽고, 또 파인애플을 이제 여기 이제 굴려고 그래요. 치즈 듬뿍 넣기 위해서 두 봉지 꺼냈어요.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. 오늘은 이제 파인애플 닭가슴살 치즈빵을 할 거예요. 올리브도 넣고 그 사이에 이제 감자전도 한장 끼워 넣으면 여러 가지 단백질까지 풍부하겠죠. 철분도 풍부하고.